영화 같은. 한국 영화 평론가 협회가 주최하는 제28회 영평상 영화제 시상식이 오늘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 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밤과 낮이 최우수 작품상과 각본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감독상은 비몽의 김기덕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비몽을 같이 만들어주신 그 저희 스태프들, 배우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어려운 감독상 결정을 해주신 심사위원들한테 또 감사드립니다. 영화는 영화단은 신인 감독상의 장훈, 나무 연기상의 소지섭, 신인 나무상의 강지환 등 세 개 부문을 석권했으며 여우 연기상은 님은 먼 곳의 수혜, 신인 여우상은 미수홍당무의 서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저 역시 제가 상을 탄다는 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고요. 아무리 영화가 저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대본이 좋고 연출력 좋은 감독님이 맡으시면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게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기의 연자도 몰랐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경미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정말 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우리 신 놀이터 식구들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전도연 선배님이 이 상을 수상하실 걸 보면서 정말 멀고도 먼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상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았고 기뻤습니다. 순이라는 캐릭터는 제게 너무 벅찬 역할이었는데 이준희 감독님께서 잘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영화 평론가분들께 상을 받게 돼서 뜻깊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그 밖에 촬영상은 신기전, 기술상은 모던보이, 음악상은 크로싱에게 돌아갔으며 원로 배우 최은희가 특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